3, 4개월 정도 일하다가 아이고. 2, 3, 4개월 쉬고. 2, 3, 4개월 쉬고. 네, 쉬고. 네. 그리고 돈 없을 때까지, 그럴 때는 아, 돈 없다. 그리고 나가서 또 알바하든가 아니면 또 직장은 찾으러 가요. 찾으러 가요. 돈이 떨어지면 이제 직장을 찾으러 가시는구나. 갑자기는 그날에 들어와서 침도 찡기고 왔어요. 네. 그럼 말도 없이 그냥 방에서 들어가서 누워있고, 어? 오빠 또 그만뒀어요? 이게 어, 이 안 나갔다. 거기 사람이랑 좀 다툼하니까 기분 안 좋아, 안 나간다고. 그렇게 말했어요. 그렇게만 말하고? 오, 아니, 근데 부부간에 존댓말 쓰시네요? 가끔은 문제를 심각하면 제가 존댓말 해요. 심각할 때. 심각해지면 존댓말 하는 거야? 네, 갑자기는. 아, 야, 뭐 그래, 그래. 아, 쉬고 왔어. 왜 네. 오세요? 네. 왜? 그래요? 일을 왜 자꾸 관두시는 거예요? 그 기사는 그 초보라서 같이 하는 사람은 좀 무시한 것 같아서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는 안 한다고. 아, 그 파워크레인 기사가 지금 초보이신 거예요? 근데 직장은 다 그랬죠. 그렇죠. 마음에 드는 게 어디 있어요? 그렇죠. 그 참아야죠. 그 애기도 두 명인데 나이도 많나고. 그런 생활비를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일은 아직 못하니까 아기가 아직 어려서. 아, 그럼요. 세 살, 여섯 살이면. 자꾸 아파요. 고뇌염 뭐 걸리면 그렇죠, 수족구, 봐주는 구매. 사람 없어요. 그쵸. 저도 이제 나가고 싶어요, 진짜로. 나가고 싶은 데는 알바도 알아봤는데요. 시간 안 되어서. 어쩔 수 없이 그냥. 알바도 안 되고. 그때는 어떻게 카드값 많이 나올 때는 창피하게는 친언니한테는 좀 밀렸어요. 얼마나 빌렸어요? 100만 원 정도. 100만 원 정도. 친언니한테, 아이고. 언니한테는 빌렸는데요. 근데 사실도 말을 못하고, 아, 남편의 원급 아직 안 들어와서 급해서 그냥 언니 좀 100만 원만 달라고. 이렇게. 그러니까 언니는 많이 걱정한가 봐서. 근데 이럴 줄 모르고 오셨겠지만, 먼 한국까지 왜 오신 거예요? 남편 만나러 온 건 아니었죠. 네. 어학연수 왔다 만났다. 그건 맞아요. 제가 바보 같아요. 진짜. 아, 왜요? 아니, 그 사람은 첫사랑이라고 해서. 아, 첫사랑. 첫사랑. 아니, 아내한테 첫사랑, 남편한테 첫사랑. 저 사람 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첫사랑이에요. 첫사랑이에요. 그때는 좀.